경영학과는 1955년 상학과로 출발하여 1969년 경영학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일반대학원 석박사 과정 그리고 경영대학원 경영학과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임교원 10명 그리고 재학생 약 500명으로 제주대학교 내 가장 큰 과입니다. 경영학과 장점으로는 다양한 진로 선택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경영학과에서 배우는 분야들이 전반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볼 때 은행원, 기업, 호텔, 공무원, 회계사 이런 여러 직업에 다 적용되기 때문에 다양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우리 학교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제주도라는 지역적 특색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제주대학교라서 주변에 관광지가 많거나 공기도 맑고 경치도 예쁘다는 것도 있지만 경영학과 학생으로서 제주도의 특색을 살린 경영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주창업경진대회나 JDC 사업아이디어 경진대회 등의 제주도만의 경진대회도 있고 타 학교에서는 생각해내기 힘든 사업아이디어 예를 들면 제주도의 특산물을 이용한 식품사업이나 제주도의 자연환경을 이용한 관광사업 등의 아이디어를 제주도 안에서 찾아내어 독특한 창업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경영학과의 수업은 크게 교양과 전공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먼저 교양에서는 다른 학과 학생들도 경영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매우 포괄적인 내용을 가르치기도 하고 직접 창업 계획을 세우는 등의 경영 경험을 해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전공에서는 본격적인 경영을 하기 위해 필요한 이론들을 배웁니다. 마케팅, 인적 자원 관리, 재무 관리, 생산 운영 관리 등이 그 예입니다. 경영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부서와 사람들과 함께 해나가는 것이므로 경영학과의 전공은 조별과제가 많습니다. 이런 조별과제를 통해 사람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지식을 공유하며 경영에 한 발짝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졸업 후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많은 졸업생들이 삼성, 현대, LG, 그리고 SK 등과 같은 대기업에 취업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금융업, 서비스업, 그리고 공사 등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좀 더 깊은 공부를 위하여 대학원에 진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청년 창업을 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경영학과는 최근 들어 모든 분야에 적용이 되는 학문입니다. 학생들이 추구하는 비전과 미션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 역량을 키우는 데 최선입니다. 글로벌 인재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